네, 안녕하십니까. 골다크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바로 황의조 선수의 이적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좀 정말 역대급 이적 시장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호날두와 메시가 동시에 유니폼을 갈아입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들의 이동도 상당히 활발하죠. 이강인, 황희찬 선수가 새 팀을 찾아갔고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명의 선수는 바로 황의조 선수입니다. 황의조 선수는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들어오기 전부터 이적이 상당히 유력했어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보르도가 좀 재정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채가 너무 많아서 2부 리그로 강등이 됐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항소를 해가지고 가까스로 1부 리그에 잔류를 했는데 1부 리그 잔류 조건이 뭐 일단은 새 투자자를 좀 찾아가지고 1부 리그에 잔류한 것도 있었지만 주축 선수들을 팔아서 이적료를 마련을 해서 이걸로 부채를 갚는다 이런 식의 로드맵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르도에 주축 선수들을 다 팔아야 되고 실제로 많이 팔았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알 만한 선수들 뭐 야신 아들리라던가 뭐 드프레빌 이런 좀 프랑스 리그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름을 다알 만한 선수들이 지금 다새 팀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의 이적도 상당히 유력했습니다. 실제 황의조 선수가 지난 시즌 보르도에서 팀내 최다 득점자였고, 최다 득점자라는 뜻은 가장 몸값이 높은 선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처음 황의조 선수에게 책정된 몸값이 저는 1,000만 유로로 알고 있어요. 1,000만 유로면 137억 원이네요. 이제 보르도가 황의조 선수를 감바 오사카에서 데려올 때 이적료가 250만 유로였나 300만 유로였나 네, 그 정도 선이었다고 해요. 거의 지금 3배를 남기는 장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보르도의 처음 스탠스였습니다. 이게 한 7월 버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랬는데 황의조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을 했죠.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잘했습니다. 보면 올림픽에서 4골 넣으면서 득점 공동 2위더라고요. 보니까 올림픽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황의조 선수가 충분히 통한다는 걸 알게 된 보르도가 여기서 황의조 선수의 몸값을 확 올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1,300만 유로. 1,300 유로면은 178억 원이네요. 178억 원이면 사실 황의조 선수가 아니라 이제 유럽 구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이미 빅리그에서 이미 검증이 된, 물론 황의조 선수도 프랑스 리그에서 검증이 됐지만 프리미어리그 구단은 물론이거니와 분데스리가, 라리가 구단이 쉽게 178억 원을 쓰기는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독일에서는 제가 알기론 뮌헨 도르트문트, 그리고 레버쿠젠 볼프스부르크, 이 정도 팀 말고 다른 팀들은 1,000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도 사실 쓰기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보르도가 1,300만 유로라고 지금 황의조 선수의 몸값을 정해버렸고, 그래서 많은 팀들이 관심만 보이다가 손을 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황의조 선수의 에이전트가 이제 CAA 스포츠라고 지금 손흥민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속해 있는 이제 뭐 미국계 회사인데 뭐 영국에도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적은 영국 에이전트가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소식이 좀 닿았습니다. 이제 이 황의조 관계자 측의 사정을 잘알 만한 사람과 저희가 좀 연락이 닿아가지고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가장 이야기가 좀 진지하게 오갔던 팀은 마르세유였다라고 합니다. 마르세유가 실제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선수가 필요했고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프랑스 리그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마르세유에 와서도 잘할 거라라고 생각을 했고 이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 역시 마르세유 이적을 상당히 원했다라고 합니다. 마르세유는 지금 유로파 리그에 나가는 팀이고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팀이고 그리고 뭐 프랑스 리그는 지금 뭐 메시까지 들어온 PSG가 당연히 1등을 하겠지만 우승을 하겠지만 그래도 3, 4위 정도는 노려볼 만한 팀의 전력을 가진 게 마르세유거든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도 충분히 상위권 팀에서 경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르세유 이적을 상당히 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세유는 1,300만 유로를 못 내는 팀이었고 1,000만 유로까지는 낼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1,300만 유로는 뭐 거의 한 45,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마르세유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서 지금 영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리그는 지금 이적 시장이 문이 닫혀버렸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뭐 볼프스부르크나 헤르타 베를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볼프스부르크 역시 제가 좀 그쪽 구단 관계자, 고위 관계자와 얘기를 해봤는데
황의조 선수가 좋은 선수는 맞지만 지금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인터뷰를 하고 한 며칠 있다가 이제 루카 발츠슈미트라고 옛날에 프라이브로크에 있다가 독일 대표팀에 잠깐 뭐 몸을 담았던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이제 1200만 유로에 데려왔더라고요. 아마 발트슈미트 선수 그리고 황의조 선수 둘중한 명을 좀잰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독일 선수인 발트슈미트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전 그런 느낌을 받았고, 헤르타 베를린 역시 황의조 선수가 아니라 다른 공격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황의조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찾아갈 팀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유로의 이상의 이적료를 낼 만한 팀은 독일 내에서 정말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는 맛있게도 물 건너갔고, 저는 뭐 프리미어리그도 뭐 많이 기대를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쪽에서는 좀 진지한 오퍼가 없었던 걸로 이제 좀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뭐 이탈리아 리그 그리고 뭐 스페인 라리가 정도인데, 라리가도 상위권 팀들 제외하고는 1000만 유로 이상 쓰기 힘들고요.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좀안 좋아서 이탈리아 리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영일 기준 전날이었죠. 이제 프랑스 보르도 지역 지기자 뭐 클레망 카펜티어라는 기자가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보르도에서 이제 황의조 선수를 취재할 때 잠깐 만나가지고 명함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는 이 기자인데, 보르도 거의 홈 경기는 거의 다 오는 기자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알수 없는 불명의 팀이 1400만 유로의 오퍼를 냈고 보르도가 이를 수락했다라는 그런 트위터에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이 과연 어디일까? 그래서 어제 되게 좀 상당히 많이 궁금해가지고 저도 여기저기 뭐 알아보고 했는데, 팀 이름을 알아내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뭐 에이전트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 그러니까 오퍼를 냈다는데 이팀 이름이 공개가 안 되는 건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는 보통 트레이드이거나 아니면 이 영입하려는 팀이 어떤 선수를 처분하고 그래서 이적료를 겨우겨우 마련해가지고 좀뭐 만약 이 돈이 마련이 된다면 이제 황의조 선수를 데려가겠다, 그런 식으로 좀 구두 약속을 한 경우, 그런 경우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촬영 얘기 중 새벽에 디나모 모스크바라는 팀이 이제 1400만 유로 오퍼를 낸 걸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1400만 유로 오퍼를 낼수 있는 팀은 러시아 리그 팀 정도밖에 사실 좀 현실적으로 그렇긴 합니다. 이제 뭐 러시아 팀들이 그래도 재정적으로 부족하진 않거든요. 그런 상위권 팀들은. 그런데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가 이제 모스크바행은 거절을 했다라고 하죠. 사실 저도 황의조 선수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 황의조 선수가 이제 30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절대. 황의조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사실 좀 유럽 시장에서 좀 평가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황희찬 선수는 보면 200억에 울버햄튼을 갔죠. 울버햄튼이 황희찬 선수를 여기서 잘 키워서 다시 이 이적료를 뽑아 먹을 수 있냐, 뽑아 먹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좀 선수의 몸값이 갈리는 것 같아요, 유럽 시장에서. 근데 황희찬 선수는 아직 나이가 25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더 이적을 해서 이적료를 뽑아낼 수 있고, 황의조 선수는 이제 30살이기 때문에 모스크바를 가면은 사실상 유럽 커리어는 거기서 끝난다라고 봐야 합니다. 황의조 선수가 정말 1년 만에 엄청 잘해서 다른 뭐 팀으로,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가지 않는 이상 황의조 선수의 유럽 도전은 사실상 모스크바에서 끝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거절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이름의 팀이 스포르팅 리스본이더라고요.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벤투 감독이 옛날에 여기서 감독을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트레이드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스포르팅에서 보르도로 오기로 했던 선수가 트레이드를 거부하면서 이 딜이 또 파토가 났다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죠. 일단 지금 황의조 선수가 이적이 상당히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찾아보니까 아직 유럽 이적 시장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더라고요. 러시아 리그가 9월 7일에 문을 닫고 터키 리그는 9월 8일에 닫습니다. 이번 여름에 팀을 옮긴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리그 아니면 터키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뭐 유럽 4대 리그, 뭐 잉글랜드, 프랑스, 뭐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는 문을 다 닫은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뭐 한번 러시아 아니면 터키 리그도 한번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여기서 정말 좀 거액의 오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황의조 선수는 보르도에 남아서 뭐 FA로
나가는 아니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른 팀으로 나가는 보르도가 정말 정말 돈이 급하다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정말 뭐한 푼이라도 받고 황의조 선수를 보낼 만한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황의조 선수 이적에 관해서 이제 오늘 새벽에도 그 현지에 있는 관계자들과 좀 연락을 많이 취했는데 이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르도가 지금 너무 많은 금액을 좀 부르고 있다. 그래서 팀들이 좀 상당히 좀 꺼려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나모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도 뭐 현지 매체에서는 뭐 1,400만 유로 오퍼를 낸게 모스크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알기론 관계자들도 그러니까 프랑스 현지에 있는 관계자는 1,400만 유로의 오퍼도 모스크바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금액이다라는 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황의조 선수 이적은 쉽지 않은데 일단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에서 뭐 남아서 뭐 좋은 활약 그래도 펼쳐서 뭐더 좋은 팀을 찾아가도 되고 아니면 아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와 터키 리그는 아직 문이 안 닫혔거든요. 이 팀에서 뭐좀더 좋은 조건이 올 수도 있고 자 한번 황의조 선수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적은 좀 접어두고 이제 촬영의 기준 내일이죠. 이라크와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 경기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황의조 선수가 뭐 지금 이적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되게 좀 편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왔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황의조 선수가 이라크 상대로 또 시원시원한 골 터트리면서 유럽 스카우터들의 좀 시선을 많이 사로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의 발끝이 터져야 한국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으로 가는 길도 한층 수월해지니까 황의조 선수가 내일 대표팀 유니폼 입고 또 좋은 활약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